홍수매기, 앵매기, 삼재풀이 행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눈꽃마녀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정월 대보름 전후로 격식에 의해서 설법에 의해서 12 도액을 막아가는 홍수매기, 앵매기, 삼재풀이 행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삼재는 잔나비, 그리고 용띠, 쥐띠 이렇게 세 개의 띠가 나가는 삼재에 놓여지기 때문에 액산화구 수사 나온 것은 12 도액을 막으면서 가볍게 삼재풀이 신청하시면 되고 나머지 수산하고 액산하우시 나머지 띠 분들은 12 도액을 제껴가는 과정에서 사고수나 구설십의 관제 이러한 부분들을 억울한 누명이나 손재들 여파를 줄여가는 것을 홍수매기 액매기라고 하니까 식구에 상관없이 한 가중에 단위로다가 가중을 단위로다가 신청받으니까 이 정도는 12달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느냐 그 눈꽃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인간의 길흉화봉에는 다 이유가 있듯이 비켜갈 수 있고 막아갈 수 있으니 용기 잃지 마시고 접수는 1월달까지 받으니까 아직 시간이 한 달 열흘 정도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충분히 접수 가능하시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 식구들의 음력 생년월일과 인원수 포함하시면 됩니다.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금액이 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들 나 새해에는 소원 성취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한 해 되도록 더 노력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